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신작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슈퍼 컨덕터. 일단 외관 합격입니다. 그죠? 정말 이쁩니다. 존재감 있게.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이 디자인도 깔끔하게 잘 만들고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을 만나면서 이전에도 한번 싹 다뤄봤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몇몇 모델에 저희가 극찬을 보냈었는데 맞아요. 한층 더 뭐랄까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느낌이 들고 원래 잘 만들던 친구들이었지만 최근에 와서 진짜로 자신만의 브랜드만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저는 이제 지금 요거 또 이제 저희가 뭐 시작하기 전에 잠깐 들어봤는데 이 부스터는 전천후로 이제 맞아. 활용하기가 좋은데 저는 아까 딱 드는 생각이 이게 퍼즈랑 같이 물리면은 또 굉장한 소리가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잠깐 했어요. 뭐 물론 오늘 좀 이따 개인 사운드 들어보고 오버드라이브 정도까지만 네. 같이 물려서 들어보긴 할 텐데 이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슈퍼컨덕터는 개성이 뚜렷한 4개의 부스터를 하나의 포맷으로 집약시킨 부스터 페달입니다. 하나의 노브로 이루어졌던 지금까지의 부스터와는 차별화된 페달로 기타리스트의 음색을 완성시켜줄 다재다능한 부스트 페달입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제작되어 각 모드별로 다른 인아웃 임피던스, 인터널 전압, 그리고 볼륨 아웃풋 노브에 따른 차이로 인한 뚜렷한 음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M 모드. 60년대 클래식 게르마늄 부스트 방식으로 해석한 실리콘 스타일 부스트 모드입니다. EP 모드, 24V 인터널 전압으로 컬러감이 확실한 톤 인핸서 스타일 모드입니다. MA 모드, 투명한 OP앰프 스타일 부스트고요. MF 모드, 투명한 고출력 MOSFET 부스트 스타일입니다. 모드 셀렉트 노브, 4가지 개성 넘치는 부스트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렸고요. 화이트 모디파이어, RM, EP 모드 사용 시 중점 혹은 전체 주파수 부스트 출력을 추가한다 라고 하네요. 블랙 모디파이어, MA, MF 모드 사용 시 향상된 전체 주파수를 부스트하여 출력을 추가한다 라고 네. 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모드 셀렉트 노브를 일단 RM 그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쳤을 때는 몰랐는데 설명을 듣고 하니까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여러분들의 기타를 갑자기 빈티지한 맞습니다. 기타로 60년대로 네. 확 돌려버리고 네. 있는데 여기서 이 화이트 모디파이어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그쵸. 할게요. 그럼 좀 더 두터워지겠죠. 오 아닌데? 오 뭔데? 어? 이건 단순한 부스터가 아니네요. 이거는 아예 그 지금 아까 그 문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지금 그 설명글 중에 음향적으로 맞아요. 해석했다. 그러니까 뭔가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설명글 들 때 뭐 뭐를 재해석했다, 뭐 했다, 뭐 대체할 수 없다, 뭐 완벽하게 재현해냈다 이런 말이 제일 많은데 음향적으로라는 말에서 아 그렇지 이게 내가 한 명의 기타리스트지만 또 하나의 사운드 디자이너지 않겠습니까? 내 소리를 만들어내야 맞습니다. 되니까. 그리고 그거를 엔지니어와 또 소통하고 이거 우리가 앨범에 뭔가 작업을 한다거나 뭐 했을 때 굉장히 음악적으로 음향적으로 맞아요.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소리를 내가 낼 수 없다면 얘로 내는 거죠. 그때의 느낌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피폰 335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깁슨 335 같은 거 거기에 물리면은 더 확 가겠다라는 지금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다음은 네? EP 모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요거는 볼륨을 네. 조금 올려야겠네요.
요거는 오히려 좀 모던하게. 그쵸. 갑자기 기름이 떨어지네. 잠깐만요. 조금만 더 걸려. 네. 여기서 펫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네. 오, 갑자기 기름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잘 잘 흘러요. 완전히 다른. 네.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클린 부스터 사운드가 또 연출이 됐고요. 일단은 다 들어보고요. 네. 저희가 한번 다음은 M A. 어, 요거는 조금 줄여야겠네요. 또. 어, 이거는 컴프감도 살짝 있고 네. 좀 직선적이네요. 이 지금 모드 같은 경우는 배음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이 상태에서 블랙 모디파이어를 눌러볼게요. 네. 제가 지금 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한줄평을 위해서 좀 아껴 알겠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모드인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M, F 네. 어, 이건 좀 락적입니다. 네. 이거는 확실히 엄청 펀칭감 있고 그 스티브 레이본 아니 라고 스티브 레이본 같은 사운드 맞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바로 써야 맞습니다. 됩니다. 이 상태에서 블랙 모디파이어 버튼을 눌러볼 텐데 볼륨이 너무 크면 좀 조절할게요. 네. 좋습니다. 저는 지금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아까 은총 씨가 연주 전에 오버드라이브에 물려서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 모드에서 맞습니다.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일단은 밝고 일단은 네?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만 들어볼게요. 네. 네, 일단은 오버드라이브만 걸면
와, 이거는 정말 이 장작처럼 바싹바싹 마른 사운드부터 엄청 기름진 사운드까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아, 얘는 미쳤네요. 정말 재밌는 이펙트다. 생각이 듭니다. 저 약간 좀 충격 받았습니다. 이 부스터라는 카테고리에만 담기에는 이거는 여러분 너무 큽니다. 이게 부스터라고도 당연히 네.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실제로 이런 모드를 넣어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좋은 프리 같아요. 저는 맞아. 이 뭐 뒤에 거도 좋습니다. 사실 네. 뒤에 나오는 질감도 너무 훌륭한데 사실 저쪽 뒤쪽에 나오는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어디선가 좀 들어봤을 법합해요. 맞습니다. 조금 형태가 다르지만 근데 앞에 거를 듣는 순간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에 보컬 마이크를 연결을 해서 녹음을 하면 무슨 느낌이지? 여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보컬을 이 프리에다 들고 이제 걸고 그리고 이제 적당한 뭐 이제 괜찮은 빈티지 컴프를 건 다음에 거기에 이제 슬랩백 그 이제 넣으면은 그 슬랩백 공간기에 이제 넣어서 보컬을 녹음하면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좋아하고 있는 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제 뭐 오아시스의 리암 같은 그런 보이스가 녹음이 됐다고 상상하면 이거는 뭐 미친 사운드가 나지 않을까? 이거를 저는 크레이지 튜브 서킷한테 감히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마이크 인풋 XLR 인풋 아웃풋 단자까지 만들면 그냥 여기에다가 추가만 해주면 저는 이게 과연 기타 이펙터라고만 볼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프레시던 베이스 있잖아요. 프레시던 베이스 같은 건 아니면 예전에 이제 나왔던 뭐 깁슨에서 이제 베이스를 잘 안 만들긴 하는데 그 예전에 만들던 그 깁슨 베이스들을 이 모드 첫 번째 모드에다가 걸고 치면 그 옛날 그 둔탁한 그 소리가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음향적으로 굉장히 많은 상상을 하게 합니다. 오, 이거 물건입니다. 이거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빨리 한 줄평을 주고 싶은데 은총 씨 먼저 이 슈퍼 컨덕터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삼겹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삼겹살은 여러분 바싹 구워도 맛있고 적당히 익혀도 맛있고 양념해도 맛있고 이거는 지금 바싹한 소리부터 기름진 소리 그리고 우리가 적당하게 좋아하는 소리까지 다 담겨 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더 딥하게 할 것인가 더 묵직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이 버튼까지 18V, 9V에서 18V 전환하고 EQ도 지금 팻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없는 이런 것까지 지금 되기 때문에 와 이거는 미쳤다. 삼겹살 이 삼겹살이 맛없을 수 없죠. 그렇죠. 어떻게 먹어도 맛있죠. 한주평 삼겹살 드세요. 삼겹살 먹고 싶어요. 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스터가 아니다. 톤 메이커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카테고리를 굳이 나누자면 부스터에 들어가는 게 맞겠지만 아까 은총 씨도 잘 정리해 주신 대로 프리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분명 이 친구 한 대만 있으면 기타 한 대로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게임 체인저로 활용할 수 있는 멋진 페달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만드네요. 진짜 잘 만들었네요. 저부터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11.9.5점. 계속해서 크레이지 튜브 서킷 놀라운 점수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마 다다음 주 정도면은 연간 베스트 페달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다시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는 퍼즐을 갖고 찾아뵐 텐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